가자. 난동 피우지 말고 귀뚜렁이 막힌 거야, 뒤진 거야. 자, 그래서 어쩔 건데? 놈들을 기다리는 건 족쇄와 채찍뿐이죠. 좀 다듬고 싶군. 난 이만 가봐야겠군. 저렴한 값에 모십니다. 괴물 살쾡이 부적들 내가 산다. 멈춰! 시아나를 만나겠다. 급한 일이야. 무슨 연건이지? 얘기를 하고 싶다. 중요한 일이야. 얘기? 얘기 같은 소리 안 해. 전하의 명령으로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특별 허가 없이는 안 된다. 절대로! 시아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찾았다. 얘기를 들어봐야 돼. 당장. 아, 그래, 그럼. 당신 위처 맞지? 그 살인사건. 그럼 내가 허가하지. 잠깐만이야. 금방 끝날 거다. 오, 위처가 수감자와 대화를 해야 한다. 너희는 잠깐 쉬다 와. 정말로 잠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온 거야? 고맙네. 난 잘 지내. 그래도 아토리우스 에리본을 빼앗긴 건 아까워. 효과가 좋았는데. 다섯 번째 희생자로 고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세상에, 정말 끈질기네. 난 지금 감옥에 있어. 디틀라프는 이미 죽었고. 이제 그냥 잊어버릴 순 없어? 시아나, 신경 안 쓰는 척 그만해. 연기인 거 다 아니까. 그리고 이제 네 연기엔 안 속아. 왜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 뛰어난 추리력을 가졌으면서 뭐하러 뻔한 걸 묻는 거지? 왜일까? 왜 죽이려고 한 것 같아? 널 배신했으니까 너에 대한 기억을 전부 지워버렸지. 훌륭해, 게롤트. 또 수수께끼를 풀었네. 그 지긋지긋한 호기심도. 자, 그래서? 이제 또 안나 헨리에트한테 일러 바치러 갈 거야? 더 이상 위험하진 않겠지만 누가 알아? 너한테 뭐 하나라도 더 얹어줄지. 당연히 말해야지. 하지만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럼 대체 왜? 알아야 하니까. 네가 풀려나면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뿐이야. 그럴 수도 있겠네. 조금이라도 좋아. 사람들이 너한테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공작 부인을 용서할 순 없겠어? 내가 왜? 옛정을 생각해서. 사이좋은 자매였잖아. 하,
대체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주워들었는진 모르겠지만 가정교사의 일기를 봤어. 한시도 떼놓을 수 없는 사이였잖아. 물론 서로 싸울 때도 있었지만 동생이 널 감싸주겠다고 나선 적도 있었지. 네가 악몽을 꿀 땐 아나리에타만이 널 진정시킬 수 있었고 시간은 기억을 갉아먹고 왜곡시키지. 우린 좋은 것만 기억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것만 기억하기도 해. 날 그렇게 사랑했다면 왜 내 손을 잡지 않았지? 왜 날 잊었겠어? 시아나, 네가 추방당했을 때 아나리에타는 몇 살이었지? 열둘? 열세? 어린애였잖아. 뭘 알 수 있었겠어? 반란? 쿠데타? 너희 아버지 도장을 훔쳐서 사면장이라도 만들어야 했나? 힘이 없었던 거야. 널 신경 쓰지 않아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네가 추방당했던 일로 충격받은 거라고. 그 고통을 가라앉히려면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었고. 동화나라에서 했던 그 말 진심이었나 보네. 정말로 넌 이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길 바라는 거야.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가 위쳐. 꿈을 대면 훈장을 못 받을지도 몰라. 엄청 망신스러울걸? 잘 있어, 시아나. 드라투와 대장이 만나길 원하신다. 바로 가겠나? 그래, 나도 만나고 싶군. 데미안. 게롤트, 다 됐군. 축하연회 갈 준비는 됐나? 자네 얼굴이 말이 아니군. 저번에 봤을 때보단 나은 것 같지만. 아, 아르니카 용고 덕분이지. 이젠 다 나았어. 그래, 시작하지. 좋아. 하지만 예의를 차리도록 해. 깡패처럼 굴지 말고 공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만한 사람답게 굴어. 뭐, 끝날 때까지 얌전히 입 다물고 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군. 축하연을 시작하지. 날 따라와. 공작 부인이 기다리신다. 전하! 저희 조합의 이름으로 부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통 없이는 포도주도 못 만들고 그럼 저희는 모두 끝장입니다. 불이 나서 그 통들을 다 잃었다고? 정말 끔찍한 일이로군.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졌구나. 네, 그렇고 말고요, 전하. 그 말씀대로입니다. 괴물들이 막아놓은 창고를 뚫고 침입한 뒤로 창고고 통이고 죄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궁정 경비대를 보내 화재가 일어난 것을 조사해보겠다. 네 말이 맞다면 공국의 재정으로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지급할 것이다. 알겠나? 성은이 망극합니다, 전하. 전하, 리비아의 게롤트가 왔습니다. 여봐라, 다음으로 할 일이 있다. 이 영지를 다스리는 군주로서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 중에 단언컨대 바로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부터 투생에서 가장 영예로운 비티스 비니페라 훈장을 수여하겠다. 게롤트. 리비아의 게롤트, 오클레흐의 야수 사륙자. 아오시.
끔찍한 야수로부터 보클레어를 구한 위처에게 이 훈장을 수여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이 징표를 통해 위처가 보클레어의 영원한 친구라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길 바란다. 건배. 이제 편하게 말할게. 정말 고맙다, 위처. 데미안이 보상을 줄 거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의뢰였으니 말이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특별히 작은 깜짝 선물도 준비했다. 샹그리아 12통을 선물하겠다. 공작가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포도주지. 일생일대의 미각적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야. 만족스러운가? 또 다른 상을 받은 것 같군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할 것이라 믿는다. 곧 시아나와 얘기를 해볼 생각이다. 도와주겠나? 넌 내게 언니를 돌려줬지만 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려주었지. 이 나라의 수장으로서 나는 공정하게 판단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시아나는 내 언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신문을 시작하겠다. 피고는 최근에 보클레어를 어지럽혔던 연쇄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드라투아 대장? 실비아 안나를 들여보내도록. 위처도 우리 얘기에 끼는 건가? 공작 부인의 요청이 있었다. 넌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아주 중대한 범죄야. 하지만 내 언니이기도 하지. 심적으로는 도무지 널 다른 범죄자처럼 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 게롤트에게 조언을 요청하고자 한다. 이제 게롤트의 말을 들어보겠다. 시아나는 비통했던 겁니다. 궁정의 많은 이들에게 앙심을 품을 이유가 있었죠. 전 그 이유를 알고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아나가 선택한 방식은 용납할 수 없군요.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시아나? 감히 가증스럽게 그걸 나한테 물어? 난 강제로 추방당했어. 내가 추방되면 그 자리는 네 것이 될 걸 잘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언니인 날 추방했잖아. 그래, 장관들 짓이라면 이해했을지도 몰라. 어렸을 때부터 날 미워했으니까 내가 공작의 아내가 되기엔 부족하다 생각했지. 심지어 부모님도 이해할 수 있었어. 난 느낄 수 있었거든. 부모님이 날 두려워한다는 걸. 내가 감히 자유를 탐했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저주가 선물처럼 주어진 덕에 부모님은 마음의 짐을 덜었지. 그런데 넌? 네 배신은 참을 수 없이 아팠어. 넌 나의 아나리에 타였잖아. 사랑스러운 내 동생이었어. 이젠 날 이해해, 위쳐? 저 애는 날 배신했어. 이제 와서 이해한다고? 그럼 왜 복수하러 돌아온 거지? 왜 사람들을 죽였나? 그럴만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날 싫어했던 자들이었어. 하지만 아나리에타는 날 이해했지. 오래전에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의 배신이 제일 아팠어. 그땐 어렸잖아. 너도 동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아니, 위쳐, 할 수 있었어. 생각나니, 동생아? 내가 궁에서 쫓겨났던 날 말이야. 그래,
내가 닐프가드 사절한테 생선 부레를 던지자고 했었지. 안에 썩은 종달새 기름을 넣고. 나중엔 네가 거기 불을 붙였어. 날 놀래키려고 했겠지. 그래, 진짜 놀라기도 했고. 대머리 사절의 머리에 제대로 맞췄으니까. 살면서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범인을 찾을 때가 됐을 땐 넌 한마디도 안 하더라. 결국 내가 다 뒤집어 써야 했어. 알아? 그래. 난 언니를 위해 나서지 않았지. 너무 무서워서. 의회는 만장일치였어.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줄줄 읊어댔지. 궁에서 도망쳤던 일들, 조금이라도 나쁘게 군 일들, 부적절한 친구들. 난 쫓겨났어. 그런데 넌, 유일하게 날 이해했던 넌, 구석에 웅크려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지. 지금까지 넌 날 한 번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찾으려고 했어. 기사들을 보내 소식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언니가 일부러 피했던 거잖아. 언니가 쫓겨난 뒤로 난 언니를 실망시켰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어. 미안해 언니. 날 용서해 줄래? 따지고 보면 축하연에서 가장 좋았던 건 짧았다는 거야. 자넨 일찍 나왔으니까 그렇겠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네. 이 나라는 술에서 깨는 법이 없으니. 투생이 그닥 마음에 들진 않은 모양이지. 아, 이것은 독한 포도주 같아, 게럴트. 약간만 마시면 맛있지. 내 술은 좀 어떤가? 너무 세진 않나? 딱 좋아. 알라오나 디아볼리스에게 영광을 돌리지. 이 지역의 화산토에서 자라는 맨드레이크인데 독특한 향과 진갈색 빛을 띠는 줄기가 특징이라네. 자네의 느낌을 말해보게. 멋지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술 맛이 아주 좋다는 것뿐인데. 자네 말도 맞아. 혹시 모르니 좀 더 뿌리를 쟁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이 가겠나? 지금 바로 갈 생각인가? 이렇게 어두운데. 아, 게럴트. 만에 하나 내가 뱀파이어라 빛 없이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자네가 깜빡 잊었다고 쳐도, 자네도 나처럼 어둠 속에서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린 건 아니라고 믿겠네. 자, 이제 갈까?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야지. 하지만 자네가 잊은 것 같은데, 이 종류의 맨드레이크 뿌리는 독성이 강해 심지어 위쳐들한테까지도. 아, 문제없네. 연금술에서의 안전과 위생 문제는 절대 잊지 않으니까. 자, 장갑과 마스크야. 이걸 쓰면 위험하지 않을 걸세, 친구. 고맙군. 그럼 가보자고. 달빛이 아주...
무슨 생각 하나 맞춰볼까? 서큐버스 쌍둥이? 어디 보자. 마지막 단계에서 흰동 말풀을 넣어보면 어떨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걸. 어디 보자. 마지막 단계... 이 핏바는 친구가 어디로 갔지? 쉽게 찾진 못할 텐데 일단은 뱀파이어니까. 젠장, 어디 간 거야? 레지스! 젠장, 어디 간 거야? 레지스! 감히 동족에게 손을 대다니! 사들이 자네를 배신자라고 했어. 아, 뱀파이어들은 명예에 있어서는 아주 단순한 규율을 가지고 있거든. 너무 단순해서 자네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도 모르겠군.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함께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진 않겠군. 그래. 하지만 다행히 다른 규칙도 하나 있다네.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단순하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네. 보이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투생을 떠나야 하는 거야. 아주 오랫동안. 그래, 이해했어. 아, 내 야영지로 가지. 한 잔 더 걸치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 아주 훌륭한 향이야. 묵직하고 명확하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이어지다가 놀라운 절정에 다다르는군. 안 그런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라도 공부해야지. 이제 코르보 비앙코 포도 농장은 자네 거니까. 그건 그렇고 선물을 하나 두고 왔네. 침실 탁자를 확인해봐. 고맙군. 뭔지 말해줄 수 있나? 별거 아닐세. 변이인자가 필요할 때 유용할 거야. 그건 그렇고 자네가 받은 보수로 뭘 할지 생각해봤나? 괴물 잡는 위처에서 포도주 장인으로 전직이라도 할 텐가? 글쎄, 잘 모르겠네. 언젠간 포도주 만드는 삶이 끌리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 아니면 계속 여행을 하든가. 이리저리 떠돌다가 길가에 침낭을 펴놓고 별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아, 길가, 침낭, 머리 위 하늘. 시상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물론 단델라이온도 같이. 아, 그날 밤이 기억나는군. 내 기억이 맞다면 이 근처였는데 눈보라를 피해 동굴에 같이 숨어들었지. 기억나나? 물론 기억나지. 빌게 포츠에게서 시리를 구하러 가던 길이었잖아. 그 자와의 만남은 썩 좋은 추억은 아니었네.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보클레의에서 머물 적에는 이번보다는 훨씬 평온했지. 그때가 그립군. 그땐 정말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 포도주 저장고가 작다는 것 빼곤 문제거리도 없어 보였지.
겉으로만 그래 보였던 거지. 겉모습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네. 마문이나 도플러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래, 빌게 포츠는 어떻게 됐나? 죽였지. 물론 쉽진 않았지만. 자네는 어디로 갈지 생각해봤나? 거리가 관건이지. 남쪽이 어떨까 싶네. 닐프가드로? 안 될 거 있나? 닐프가드는 현대사회라네. 이젠 아무도 뱀파이어 같은 건 믿지 않아. 이 정도만 해도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흥미로운 관점이로군.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군. 좀 더 앉아있을까? 그래, 친구야. 우린 중대한 사건들을 수없이 봐왔고, 사실 몇은 우리가 일으키기도 했으니까. 그 고생을 했으니 이젠 좀 쉴 자격이 있네. 맞는 말이군. 이제 집에 가고 싶군.